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아주 짧아요. 오늘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 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노래로 지어진 거예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Shout for joy to the Lord, all the earth 이렇게 말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쳐 외칠지어다. 그 말이거든요. Shout for joy라는 게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외치면서 감사하라 그 말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를 지은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무엇이 감사하냐 이거죠.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어떤 거냐. 우리 로마서 1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5장. 15장에 우리 몇 절을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왜 온 땅에 있는 자들이 주께 즐거워하면서 소리쳐 외쳐 감사해야 되느냐. 8절과 9절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왜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되느냐? 10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만 찬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찬송을 그렇게 불러야 하는 이유, 이것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 중에서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서 15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오셔서 할례를 그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할례를 그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육의 할례를 행하신 것은 구약에서 할례는 뭐죠? 남자의 양피를 베는 거였어요. 남자의 양피를 베는 이유는 남자의 그 성기가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양피를 베은 건 그 씨를 뿌리되 어떤 씨를 뿌리냐? 피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망의 사자가 있을 때 그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면서 이는 피의 남편이라 이러면 던지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피의 남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 받을 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피의 남편이라고 양피를 집어 던진 것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그 씨가 무슨 씨냐면 피의 씨라는 거예요. 피의 씨를 뿌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때에 사망 권세가 피가 묻은 양피를 볼 때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그 몸에 짊어지고 이 땅에 온 것과 같은 의미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애굽에 간 것은 그들로 하여금 율법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는 것을 위해서 애굽에 들어간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냈어야 돼요.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인 것을 나타냈고, 마지막 사망 권세가 지나가게 한 것도 바로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가 지나간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에서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표징을 할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그곳에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육의 몸이 피를 흘리고 어린 양처럼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할례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은 즉 예수님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체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씨를 뿌리는 거야. 피의 씨를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피의 남편이 되어지고 피로 낳은 우리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가족의 남자들이 다 그것을 하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그 할례를 다 갖게 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의 표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로서 십자가에서 그 육의 할례를 행하고 피의 씨를 우리 각 심령인 여자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피의 남편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피로 낳은 자녀가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고 우리가 죄의 종인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약속대로 그 할례의 추종자가 되게 하셨고,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견고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또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도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로마서 15장 9절에 있는 말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무할례자예요. 우리는 약속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도 그 긍휼함을 같이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한 이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열방, 이방 족속들아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게 로마서 1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소망을 누가 두어요? 우리 모두가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온 땅이 주께 즐거이 소리치면서 찬송을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자.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의 앞에 나아가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를 섬기는 자는 성막에서 주를 섬깁니다. 성막에 일하는 사람들이 주를 섬겨요. 그들이 노래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은 바로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을 때 미리암이 속옷이고 춤추며 찬양했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를 찬양하며 앞서 나아갔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 모든 나의 원수를 대적하고 우리의 죄에서부터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머리로 인식하고 난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찬송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어떻게 나아갔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즉 주의 이름 구원주, 구원의 주, 주로 오시는 이여. 그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또 뭘 생각나게 하냐?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춤추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정말 살이 보여질 정도로 그가 춤을 추고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성전에 오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기뻐하고 찬성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까? 내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언약궤가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 거룩하신 보좌가 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누구를 모셔야 되냐?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입성하시니까, 우리 안에 입성하시니까, 무엇으로 입성? 좌정하시기 위해서 입성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니까, 다윗이 기뻐하는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올 때 그 기뻐하면서 춤추고 외치고 모든 악기를 동원했던 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권이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걸 얼마큼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지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그래서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안 기뻐해요. 예수님이 보좌로 임하는 걸 안 기뻐해요.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왜 성경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주로 임해야 될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한 것을 어떻게 음행했다고 말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로 모시지 않았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패망하는 걸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로 임해야만, 그분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해야만 거룩한 나라가 되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니까, 여기서 지금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간다는 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열고 주님을 그 나라를 내 안에 모시고 그 보좌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주로 섬기고 머리로 섬기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오직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기쁨이 넘쳐서. 왜? 천국이 임하니까. 천국이 임하는데 안 기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바로 그분을 임마누엘 나의 주로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 나 그분의 보좌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다스리는 주로 좌정하시도록 그렇게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천국이 임하면, 하늘나라가 임하면 구원이 임한 거예요. 죄가 떠나가고 빛이 임한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니까 애굽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사망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사망권세가 건드릴 수도 없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 뺑뺑이를 돌아도 줄이지 않았고 발이 부르치지 않았고 옷이 쇠하지 않았어요. 육체에 필요한 것을 주께서 다 보전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건 뭐예요? 이 흑암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 예수님이 우리의 불기둥이시고 우리의 구름기둥이에요. 십자가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죄사함을 얻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밤낮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해로부터 상하지 아니하도록 구름으로 덮어준 것처럼 은혜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물어뜯지 않게 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일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어떨 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될 때, 그분이 나의 천국이 되어졌을 때, 그분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어질 때, 그분이 나의 노래가 되어질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외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주시다. 주님은 나의 노래이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주님은 나의 지혜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난 두려워할 것이 없어. 이렇게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라 이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윗이 춤추며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모셔드린 것처럼 우리 일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그분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처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외치며 노래하며 나아가는데 열방 온 땅이요 그와 같이 하라 이거야. 왜?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니까.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내가 사는 자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하면 걱정, 근심 없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이건 주님 거 해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원수 갚을 일이 있어도 이건 주님 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대적해야 될 것도 주님께 맡기고 다만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을 찾아보시겠어요?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나?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 사도행전 2장 48절과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8절과 49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한대요. 우리 정말 예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합시다. 주님의 뜻을 갖고 있다면, 한 뜻을 갖고 있다면, 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렇게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왜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뭘 했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같이 말씀을 먹고 그렇죠? 우리 지금 같이 말씀을 먹는 거죠. 또 모일 때는 육체의 음식도 같이 먹어요. 이걸 성만찬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들은 떡을 먹고 잔을 나눌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면서 누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 모두가 어떤 마음이야?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임하여서 욕심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게 순전한 마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갓난 어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뜻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 2절에 말한 것이 오늘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신령한 뜻을 사모하는 마음. 신령한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함께 그 말씀을 받고 그 구원의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기뻐하고 찬미하고 구원받은 역사를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했어. 핍박이 있어도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않냐고 그 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부러우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점점 부러워서 저 예수님을 그분을 믿는 사람들 뭔가 달라.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소문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되어서 교회가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어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조롱받고 비판받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칭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얼굴에 나타나 있죠. 기쁨이 나타나 있죠. 은혜가 나타나 있죠. 은혜 받을 때인데 얼굴은 시커멓고 은혜 받을 때인데 눈꼬리도 칙, 얼굴은 굳은 얼굴로 속이 기쁨은요 웃지 말래도 웃어요. 속이 기쁜데 어떻게 안 웃어요? 행복한데 어떻게 안 웃어요? 여러분 행복한데 안 웃으세요? 기쁜데 안 웃겠어요? 만족함이 넘치면 웃고 만족함이 넘치면요 관대해져요. 그리고 나눠주는 것도 인심도 후해요. 주님도 우리한테 인색해요. 내가 가진 거를 나눌 때 인색함이 없고 관대함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온 땅이여 소리쳐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거이 노래하며 나아갈지어다 이 말이 이제 여러분 가슴에 와닿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손뼉치고 그냥 노래 부르란 말이 아니죠. 3절에 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 그분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단 한 분이라는 걸 알면 그가 우리를 치유신 이요 나를 만드신 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피로 나아서 나는 그분의 것이에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걱정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를 지으신 이고 나를 낳으신 이고 나를 기르시니까 나는 그의 것이니까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백성이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염려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너무나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그분을 주로만 섬긴다면 정말 내가 그분의 것이라고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단 한 분 하나님 구원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천국인 내 안에 임한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산다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셨어요. 이 말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진 걸 말하는구나.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은 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은 어디야? 예수 그리스도 안이 에덴 동산이구나. 해석이 되시죠?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곧 하나님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고 이걸 의미하는 거였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선한 일은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다스림을 받는 그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구나.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였었구나. 그런데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그것이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아담에게 속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망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더 이상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이상 될 수 없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의 나라 세우는 거, 몸을 세우는 거, 교회를 세우는 게 선한 일이구나. 빛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예비하신 것이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담이 지어졌을 때 동산 안에서 행하게 하셨어요. 동산 안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다 먹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 주신 대로 그 일을 이루면 되는 거였어요. 그 가운데서만 행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쫓겨나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긴 게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9절과 20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오늘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게 뭔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으로 지음받도록 하는 선한 일. 알겠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지금 그의 성전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럼 행해야 되겠죠. 주의 성전이 되었다면 그의 몸이 되었다면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건 거예요. 이 세상에 사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럼 거기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거기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만 하는 곳. 생명나무 실과를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말씀이 주면 그냥 꿀처럼 달고 맛있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모르겠어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사나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일 그건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일 염려하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요.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얻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님 피만 덮여져 있어서 세상에 어떤 것도 틈탈 수가 없어. 나는 에덴 동산에 있어서 오직 거룩한 자요 거룩한 청전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지금 거하는 자인 거지 이 바깥의 것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하면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 돼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락날락하고 있죠.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먹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면서 나는 그분의 양이 되고 나면 항상 그분과 함께 다니는 자인 거예요. 이걸 목자와 양으로 말했지만 이거는 결국은 뭘 말하냐?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기쁨으로 섬기며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길 기쁘게 섬기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뭘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자라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건 곧
옆에 있는 영혼을 섬기면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전인 양이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쓰러졌나, 그를 세우고 그를 살리고 함께 주 안에서 지어져 가게끔 돌보는 거, 그게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게 한 거예요. 무슨 값으로? 피값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니까, 이 몸은 예수님의 에덴 동산 안에 사는 자니까, 천국을 누리는 자니까,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빛의 나라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7절로부터 9절까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빛 가운데 있지도 않으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지만,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분 앞에 드리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치되 구원의 하나님을 폭탄 감동 속에서 외쳐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도록 열심히,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셨으니 나는 천국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은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그런 가는 곳마다 영혼들에게 뭘 해요? 기뻐 즐거워하면서 예수는 우리 구주시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구주시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외치는 거죠. 전도가 별거예요. 내가 기뻐 즐거우면 그것이 내 안에서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내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 나의 목자, 나의 주, 나는 그분의 양, 그분의 것, 그분의 성전, 그러면 그렇게 찬송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 될까요?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빛의 나라구나.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한 빛의 나라, 빛의 성전이구나. 아멘. 이해가 되시죠?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만국의 모든 민족 백성들이 그 빛 가운데 다닌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가 있으면 지금 어디서 다니는 거야? 빛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천국에 다니고 있는 거야. 에덴 동산에 다닌 거예요.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생명나무실과 열심히 먹고, 그리고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니 우리가 어떤 자가 돼요?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한 땅의 왕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사용하고 왕권을 사용한 자들, 그들이 왕권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구원자를 나타내고 빛을 나타낸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땅의 왕으로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성전을 섬기는 게 뭔지 아셨죠?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런 자들이 그 빛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디서 사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눈물도 없는 것, 기쁨만 있는 것. 그래서 천국에 거하는 심령은
기쁨과 찬양만 부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기는 자라고 또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긴 자. 예수님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요. 그 왕권을 가진 자요. 그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속된 것, 가증한 것, 세상 것에 요동하지 않은 자예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 속에서 거짓말하는 자와 하나가 되어져서 누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된 사람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는 그래서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인 거예요. 세상에 가증한 것들에게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이 아니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 자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걸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내가 얼만큼의 지식이 있고 얼만큼의 학식이 있고 얼만큼의 돈이 있고 얼만큼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비천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인 걸 믿고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는 그분만 있으면 되고 나를 기르시는 목자고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분이 준 그 천국 나라 그 빛을 누리기 위해서 오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고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천국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소리쳐 외치며 찬양하리다. 이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5절 말씀. 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이삭에게 약속하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약속한 거예요. 그 영생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봐요? 선하시다 표현하는 거예요. 인자하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아주 필요한 진실함이기 때문에 신실하다고 말한 거예요. 성실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한국말로는 성실하면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신실함으로 해석해야 더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모습을 이루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면서 대대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대에 이르는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세웠고 솔로몬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부귀영화를 줬으나 그가 변질되어지니 그 자식들이 다 넘어졌어요. 내가 믿음을 잘 가졌으면 자식을 또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죄인으로 이때까지 살았고 이 뒤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겨우 예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내 자식을 잘못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주는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하나님, 오직 구원자 그분이시라는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자손손이 주님이 천대 가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대를 이어서 계속 가도록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 시편 100편이 참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100편 전체를 암송하는 걸 많이 시키기도 해요. 이 100편 여러분 안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으로 우린 들어가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피공로로 말미암았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며 그 안에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송축하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세요. 영원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그때까지 뭐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 천국 안에서 살아야겠구나.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겠구나. 예수님한테 기뻐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야겠구나. 외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노래 부르며 산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이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자, 거룩한 자, 그의 몸된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집에 거하는 자, 또는 에덴 동산에 거하는 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렇게 많은 단어를 나열하여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한 가지를 말해요. 우리는 그의 선하신 일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행하도록 지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행하도록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안에서 행하는 자, 그분 안에서 사는 자, 그분 안에서 기뻐 찬양하는 자,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궁전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이 엄청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갖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게 넘어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것 같으나 우리는 실상은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사는 자요. 세상에 사는 자나 세상에게서는 죽은 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또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주 안에서 기뻐 찬양하며 즐거이 외쳐
주님을 선포하며 이 땅에서는 왕의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사오니, 그 궁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사오니,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그 영권을 가진 자로서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되어져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주 앞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루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선한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시고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안 자가 되어지고 또한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안 자가 되어져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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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